아, 말 겁나 길어 진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현재 밤새 달려서 소백산 국립공원에 와 있습니다. 소백산에 오늘 저희들 이제 가방님하고 저하고 소백산 등산을 한번 해보려고 여기를 새벽 5시, 예, 5시쯤에 도착을 해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날이 밝아서 현재 시각 6시 반, 거의 한 7시쯤 된 것 같아요. 7시쯤에 이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희망사 탐방 지원센터 앞이고요. 가방님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가방님. 아유, 반갑습니다. 가방입니다. 가방님 오셨네. 네. 예, 우리가 이제 소백산에 왔어요. 근데 한번 좀 내려야겠다. 네? 아니, 괜찮아. 네.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해서 드디어 소백산에 왔죠. 드디어 네, 소백산에 왔어요. 어제 새벽에 와가지고 오늘 새벽 와가지고 좀 자다가 차에서 그렇죠. 예. 자, 이제 올라가 봐야죠. 벌써 얼굴이 다크서클이 막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저도 오래간만에 산행이라서 이 미약한 우리 가방님 데리고 내가 잘 갔다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라가 봐야지 알지. 한번 호기롭게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 예. 그럼 출발하시죠. 네, 올라갑시다. 예. 자, 현재 저희들은 소백산 국립공원에 와 있고요. 지금 위치가 희망 탐방 지원센터 앞에 있어요. 자, 저희들의 코스는 여기서 희망 폭포로 해서 연화봉, 그 다음에 비로봉, 비로봉에서 다시 원점 회귀하는 코스가 되겠고요. 희망사에서 연화봉까지 올라가는 깔딱고개를 한번 거쳐서 가는 건데 오늘 어떻게 될지 한번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손잡고 올라갈까? 손잡고. 손잡고. 뭐 이게 손을 잡고 올라가? 아우, 침을 흘려. 아우, 그렇게 좋아? 야, 좋다. 좋다. 야, 제가 소백산을 정말 오래간만에 오는데, 와, 여기가 제가 소백산 등산을 거의 한 4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4년 만에. 예전에는 자주 왔었는데, 현재 희망사 코스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출발한 지 1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예, 숨이 차 오릅니다. 그래도 열심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예. 가방님. 예. 자, 우리가 출발한 지 1분 됐어요. 아, 한 1분 30초 됐죠? 무서워. 이거 걱정되는데 이거. 아, 힘들어. 예. 1분 30초, 2분도 안 됐어요. 예, 그러게. 자, 벌써 첫 번째 커브길이 나왔어요. 아, 그러게. 아유, 공기는 무지하게 막네. 자, 여기가 우리가 일로 가야 돼요. 이쪽 인도길은 좀 험난하니까. 네. 우리는 저 산길로. 네. 여기 올라가야 됩니다. 현재 여기가,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연화봉 2.8km, 희망폭포 0.2km. 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출발. 어디부터? 연화봉? 연화봉, 오케이. 네. 이름 좋았어. 연화봉. 갑시다. 배고프지 않아요? 뭐 좀 먹을까?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이고, 벌써 한 3분 지났는데. 네. 자, 여기가 연화봉 가는 길인데, 자, 어떻게 가실까? 이쪽으로 편한 길로 가실래요? 아유. 이 길로 가실래요? 남자!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약속! 우린 이쪽이야! 오케이. 직진! 예. 오! 와. 여기가 희망폭포. 예, 희망폭포. 와, 수량이 엄청난데? 야. 선녀가 나오겠는데, 여기서? 가방님. 아, 예. 와, 이 폭포가. 그러게요. 어마어마합니다. 와. 어저께 비가 조금 와서 그런지 그 물이 더 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 밑에 한번 봐봐요. 와. 야. 수량이. 네. 폭포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야, 녹음이 짙고 물도 많고. 와. 야, 콸콸 쏟아져요. 시원하게. 와. 날씨도 그렇게 덥지도 않고 새벽에 우리가 비가 왔잖아. 그러게요. 예, 비가 와가지고 지금 딱 좋은 것 같아요. 산행하기가 예. 뭐 산행 많이 안 해봤지만 지금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예. 자, 자 연합폭포 구경했으니까 다음 목적지는 희망사 절입니다. 예. 예, 절로 올라갑시다. 같이 가요. 절로 가야 되나? 절로. 절로 가야 되나? 절로. 네. 좋네. 우리 출발한 지 얼마나 됐죠? 5분. 5분. 조졌네. 조졌네. 역시 이 자연 만만해. 보면 안 되지만 너무 이쁘다. 우후! 담배 끊어야 되나? 담배를 끊읍시다. 경치가 너무 좋아. 아까 그거는 날라갔고. 힘은 들지만. 경치 너무 좋아. 희망사 절로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녹음이 굉장히 지푸른. 벌써부터 이런데. 망인 거 아니요? 희망사 딸딱고개를 과연 올라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예전에는 잘 갔었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잘 되겠죠? 아유, 문제 없어요. 에? 문제 없어. 문제 없다고? 화이팅! 화이팅! 원, 투!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가방님. 예. 우리가 이제 갈림길에 왔어요. 자, 희망사까지 왔는데, 여기 희망사? 희망사까지 왔는데. 희망사는 저 위에고, 예. 여기는 이제 그냥 여기 구석 건물인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예. 자, 여기서 우리가 네. 왼쪽, 오른쪽으로, 연화봉 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예. 예. 근데 2.4km 남았는데, 네. 여기서부터 1km가 딱딱고개예요. 네. 여기서부터 1km? 예. 자신 있어요? 까짓 거. 아유, 못 할 거 뭐 있나요? 가보는 거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아직 젊은데. 그럼요. 예. 그런데 나 다리 풀렸어. 나도 솔직히 지금 앞이 잘 안 보여. 자, 그래도 갑시다. 올라가 봅시다. 예, 갑시다. 네. 까짓 거 뭐 해보는 거지 뭐. 까짓 거. 하다 안 되면 내려오고. 예. 자, 갈림길에서 오른쪽 길로 빠지셔야지, 연화봉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미끄러워요. 조심하세요.
근데 오늘 등산하기는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이런 날 해가 굉장히 내리쬐면 정말 힘들거든요. 어, 그러게요. 예. 와, 뱀딸기 오랜만에 보죠. 옛날 어렸을 때는 뱀이 이거 먹는 거라 해서 뱀딸기인 줄 알았어요. 그러게요. 자, 건너가 보세요. 아. 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아, 그래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자. 여기가 국립공원이죠? 아, 예. 네, 국립공원에서는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고 그런 행위를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치사행위도 이제는 금지되어 있고, 근데 중간중간에 쓰레기가 좀 버려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안타깝네요. 내가 안 버렸어.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내가 안 버렸다고. 네, 나만 아니면 되죠. 왜? 아, 그렇죠. 어. 자, 깔딱고개. 이제 희방사 절은 지났고, 이제 깔딱고개로 이제 올라갈 겁니다. 자, 내가 먼저 죽냐? 가방님이 먼저 죽냐? 그것이 문제로다. 네. 올라가 봅시다. 출발! 난 안 죽어. 야, 이제 거의 깔딱고개. 가방아, 뭐하노? 가방이 개 됐어. 개 됐네. 내 발로 기고 있네. 가방이 개 돼가. 저기 깔딱 보이나 깔딱 계단. 우리 한번 쉬었다 가면 안 돼요? 어? 한번 쉬었다 가면 안 돼? 한번. 응. 쉬었다 가야지. 나 형 못 따라가겠어. 이게. 네. 야, 이게. 초반부터. 아, 아직. 완전. 근데, 네 발로 가봐. 네 발로. 좀 편해. 여러분, 힘들 땐 네 발로. 네 발로. 좀 편해. 아. 보긴 안 좋아도. 그러니까. 자, 앞에 안 보여. 우리가, 지금 깔딱을 올라가. 오, 이거 되게 편하다. 이거 혹시 다 온 거야? 이거 봐봐. 되게 편하. 다 온 거예요, 혹시? 뭐라고? 다 온 거냐고. 여기가? 다 온 거냐고. 거의 다 온 거 같은데. 지금 우리가 경사가 한 65도 이래 되는 것 같아 지금.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입에서 단내가 납니다. 단내. 입에서 단내가. 예. 입에서. 근데 가방님은 이게 큰 산은 오늘 처음이잖아. 예? 저기 산 신령이 보이는 것 같아. 나대고가. 큰일 났다. 이게 해가 나오는데. 아유, 아이고. 자, 0-03. 아, 0-자 이제 01-03 기점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자, 거의 깔딱고기는 의자. 거의 끝나가는데 의자. 자, 비겨 의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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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겨 의자다. 아, 고생하셨어요. 자, 여기가 01-03 해발 1012m. 거의 이제 깔딱고개. 예, 거의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거 봐요. 우리한테 지금 필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아, 이런 거 진짜 알아나오면 좋아요. 네. 예. 그렇죠. 예. 자, 현재 위치. 자. 현재 위치 찍어주세요. 어디요? 화살표. 빨간색 화살표. 이거. 예, 고기입니다. 이렇게. 예. 고기입니다. 이제 연화봉까지 얼마 안 남았죠? 연화봉까지? 예. 한 발짝, 두 발짝만 가면 될 것 같아요. 엎어지면 코 닿는 데. 예. 한 두 마디? 아, 두 예. 마디?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아이고, 여기서 잠시
우리는 좀 쉬었다가요. 지금 연화봉까지 1.6km 남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가방님, 네, 물 한 잔 마시고, 네, 물 좀 마시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아직 조금 더 깔딱이 좀 남아 있는데 지금보다 나을 거예요. 지금보다 나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물 좀 마시고, 예, 그래 갑시다. 네, 좀 쉬었다가요. 네. 와, 저쪽에 아니 경치가 저쪽에 저 운해 봐, 운해. 네. 이야. 되게 멋있네. 네. 지금 올라간 사람들은 되게 좋을 텐데. 저희는 지금 우리는 희마리가 없어서. 이거 그거 아니야? 소림사. 이게 저거 아니야? 가다님이 나한테 이소룡 닮았다 그랬잖아. 가다님, 가다님. 맞아. 아, 좋다. 네. 1.6km 남았는데. 와, 우리가 폭포에서 네. 1km 올라왔죠. 그걸 깔딱고기가 1km 맞다니까? 아, 1km? 근데 여기도 조금 깔딱은 있어. 근데 심한 깔딱은 아니고.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여기는 진짜 너무 심해서 우리가 각도가 한 진짜 65도 이래 되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봐봐요. 굉장히 가팔라. 와, 근데 올라오니까 확실히 공기가 완전 틀려. 틀리지? 네. 서늘해. 진짜 추울, 약간 추울 만큼.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계단 올라올 때는 이게 발이 팽팽하니까 안 꺾이는데 아까 이런 돌멩이들? 돌멩이 올라올 때는 진짜 잘못 밟아버리면 발목을 접질러 버리거든?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좀 힘 주면서 올라가 줘야 돼. 형, 나 신발, 새 신발인데 흙 묻었어. 닦아줘. 아이고, 아이고. 에이씨. 자, 그럼 재정비하고 네? 네,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네. 또, 뭘 올라갑시다를 몇 번 하는 거요? 아니, 원래 고고고 하는 거야. 네. 자, 현재 소백 01-03 기점을 통과해서 연화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4년 만에 이렇게 큰 산을 올라오는데 초반부터 깔딱고개를 넘어온 게 어떻게 보면 좀 무리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예전에 좀 다녔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도 무난하게 깔딱고개를 통과를 했습니다. 자, 이제 또 연화봉으로 한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여기가 고도가 높을수록 산소가 부족해. 네, 점점 산소가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가 한 몇 미터 되죠? 1200고지. 1200고지. 태어나서 1200고지 몇 번 올라와보지도 못했던 곳을 지금 저놈의 형 따라 내가 이게 뭔 고생이야. 나는 분명히 얘기했었어. 좀 가까운 데 가자고. 어이구야, 또 계단이네. 여러분, 우와, 날이 밝아오고 있어요.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아, 에? 그러게요.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늘이 파랗습니다. 네, 노래 한번 불러주셔야죠. 파란 하늘 꿈이 그 다음 언덕에 그 다음 뭐지? 연화봉까지 0.8km 800m 남았습니다. 가방님? 네, 가방입니다. 예, 연화봉까지 예. 어우, 연화봉이고, 뭐. 800m 남았어요. 무식갱이고, 가네. 예. 와, 경치 안 보세요. 아, 그러니까. 진짜 끝내줘요. 그거는 우리가 올라가면서. 네. 예, 올라가서 보여드리고요. 아, 그럴까 할까요? 예. 자, 그래도 지금까지는 좀 괜찮은 길 왔어요. 깔딱고개 지나서부터. 예. 또 힘들어져요? 800m, 아니, 이제 연화봉 끝에 가면 약간 이제 그게 있어요. 약간? 약간. 아, 말을 미치지 못하겠네. 원래 등산인들의 말은 거짓말이 많다는 거. 항상 그렇잖아요. 지나가다가, 얼마나 남았어요? 그러면.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자, 지금 현재까지 아주 순조롭게 가고 있는데요. 이제 내리막과 다운힐과 어필이 조금씩 번갈아 나오면서 약간 숨을 고를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지금 아까는 깔딱고개는 거의 한 1km가 급경사를 이루는 그런 길이라서 정말로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좀 쉬었다 가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미끄럽다. 조심. 나는 조심하고 있어요. 한 손이 놀고 있잖아. 한 손이 놀고 있잖아. 그러니까. 두 손이 놀고 있구나. 나.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 내려오시는 분들이 꽤 되네. 그죠? 우리는 초보자잖아요. 아까 그 깔딱고개도 벌써 정상 갔다 오시는 거예요? 예. 와. 오늘은 사람이 없던데. 사람이 없어요? 다행이네. 올라가는데. 예. 하늘 좋죠?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조심히 내려가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등산을 오면 이렇게 산 등산객들하고 마주치면서 인사 나누면 굉장히 좋아요. 그냥 무뚝뚝하게 지나가지 말고요. 간단하게 인사를 좀 나누면서 이렇게 산을 다니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가방님? 네, 좋으세요? 네. 목소리가 깔딱깔딱 넘어가시는데? 지금 어필입니다, 어필. 저는 다운힐을 좋아하는데, 네. 누구나 다 그렇겠죠? 아이고, 계단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또 이제 이 계단을 또 올라가야 돼요. 가방님. 너무 무심하게 또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한 700m 남았나? 저는 모르겠어요. 올라가 봅시다. 네, 올라가야죠. 예. 네. 올라가세요. 이게 정말 산행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가소롭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운동 부족인 사람들이 오늘 첫 산행이에요. 그러니까 너그러이 봐주시고요. 아니지. 네? 가방님은 작은 산 많이 다녀셨잖아. 제가 다니는 산은 지금 이 시간이면 벌써 올라갔다 내려갔다 산이. 어쨌든 그래도 지구력은 있잖아. 지구력 좋죠. 네. 원래 마른 사람이 지구력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큰 산만 다니다가 4년 만에 오니까 저질 체력이라는 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가방님 춤추고 계시네. 알겠어요. 올라갈게요. 어서 기다려라. 오. 아니 살아있네. 아이 그럼 기다려라. 가자. 계속 가라. 역시 이렇게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맞아요. 그럼요. 와우. 항상 계단은 한 발 한 발 천천히. 와, 경치 좋다. 가는 곳마다 풍경화예요. 그럼요. 가는 곳마다, 쉬는 곳마다. 여기 한번 옵시다. 전망대 있네. 예. 네. 전망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 우리에서 잠깐만 쉬었다 갈까요? 와, 엄청 파랍니다. 자, 첫 번째 전망대. Come on. 예. Come on. Hey, man. 와. 왜? 저기 소배산 천문대 보이네. 소배산 천문대가 이렇게 보입니다. 소배산 천문대. 오우. 아, 구름이. 산 능선을 능선을 이렇게 타고 넘어가고 있어요. 자, 가방님. 네, 멋져, 멋져. 어때요? 아우. 오늘 올라온 보람 있죠? 뭐 비록 지금 아직 한참 남았지만, 네. 이때까지 올라오는 게 힘들긴 힘들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만큼 보답을 해주네요. 이렇게. 힘든 만큼. 네. 아, 좋아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렇죠. 노력은 배신을 절대로 안 합니다. 네. 이 경치가 우리가
솔직히 좀 천천히 올라왔으면 이런 걸 봤을 때 그렇게 감회가 새롭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 저기 저 보이네 희망사. 저기 희망사 절이 보입니다. 저기? 예. 우리가 저 희망사 절 절을 통과해서 왔죠. 네. 예. 희망사 절이 보이고 우리가 정말로 그런 고생을 안 하고 이렇게 올라왔으면 이런 경치는 그렇게 감탄사를 자아낼 수 있는 그런 표현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힘든 만큼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나 왜 이렇게 말이 많냐? 그러니까 말 좀 줄여. 말 많아. 올라갑시다. 아 촉새야 촉새. 그러니까 나도 참 말 많은 편인데 야 내가 말할 틈이 없어. 강적이야 강적. 길 미끄러워요. 조심하세요. 네. 항상 네. 내려갈 때는 다리 힘 빡 주고 네. 내려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거 잘못하면 네. 접질려지든가 네. 미끄러진 그런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내리막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뭐든지 안전이 최우선. 맞습니다. 아 이게 녹음이 풀어가지고 네. 아 너무 좋아요. 이 피톤치드가 내 온몸을 다 감싸는 것 같아. 오. 내 몸에 네. 나쁜 기운들이 다 이렇게 그친 숨소리에 의해서 네. 정화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구나. 예전에 제가 이 길을 종주로 한 네 번 정도 지나간 길이에요. 근데 이렇게 반대로 올라가는 건 처음입니다. 항상 하산을 희망사 쪽으로 하산을 했었거든요. 근데 희망사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오늘 처음이네요. 그래서 예전에는 희망사를 내려갈 때 깔딱고개 내려갈 때 야 여기는 절대로 못 올라오겠다 항상 혀를 내두르고 그렇게 하산을 했는데 야 오늘 있잖아요 희망사로 깔딱고개를 올라오다 보니까 정말로 무지 힘들고 어렵네요. 그렇지만 예. 그거에 대한 보답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 좋네요. 자, 또 계단을 또 밟고 올라가겠습니다. 가방님. 네. 뭐 이렇게 걱정 마세요. 잘 쫓아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앞에 보이는 건 우리 종이님. 안녕하세요. 엉덩이가. 예. 안녕하세요. 엉덩이가 토실토실하게 보이네요. 자, 또 약간의 어필 구간 계단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계단이 참 많네요 여기. 계단 미워. 네, 저도 계단은 좀 힘들어요. 계단 미워. 와 좋다. 자 이제 연화봉까지 지도상 보니까 한 200m 남은 것 같아요. 한 10분만 올라가면 이제 연화봉으로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연화봉에서는 비로문까지 능선길 따라서 소배산을 걸어가면 정말로 멋진 광경을 볼 수가 있죠. 잠깐만 새소리가 들리는데? 잠깐만 날라갔어 방금. 새소리가 너무 이뻤어요. 그 사람 틀린 거다. 그 사람 아니다. 산을 자주 타진 않았지만 오늘 이렇게 와보니까 느끼는 점이 있어요. 네.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왜 그토록 시간만 되면 자꾸 산을 찾으시려고 하는지 예.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저도. 아 그러게요. 네. 벤치가 있네. 여기 쉼터가 있네요. 어떻게 네, 걸러 가는 거 아닙니다. 네, 완전 와봤어요. 저는 벌써부터 그런 생각 들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내려가야 되잖아요, 저희. 예. 네. 되게 아쉬울 것 같아요. 아쉽죠. 항상 산에 오면 아쉬움을 뒤로 하고 집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아쉬움 때문에 다음에 또 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저희는 이거 솔직히 한번 해보자 해서 왔는데 이게 취미가 돼버리면 어떡하죠? 이게 주가 되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는 별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네. 별 보러 산에도 많이 가잖아요. 아, 뭐 등산하고 별하고는 어떻게 보면 또 연결될 수도 있죠. 교집합이 될 수도 있어요. 교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별을 보면서 저희가 그랬죠? 차에서 5m 이상은 절대 떨어지지 않았죠? 3보 이상 탑승. 자, 갑시다. 우와, 다 왔어요. 오우. 네? 올라가 봅시다. 네. 연화봉. 네. 눈앞에 보입니다. 오. 네. 이리 와보세요. 한번 싹 볼까요? Follow me. Follow me. 자, 이제 능선길이 보입니다. 오. 이제 저기만 올라가면 연화봉 정상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오, 저 구름 봐. 갑자기 손오공이 될 것 같아. 운동 가자. 와, 저 고속도로 중앙 고속도로 보이네. 바로 연화봉 정상석이 보입니다. 왔다. 자, 와, 소배산 천문대가 보이네요. 자, 저 멀리 소백산 천문대가 보이고요. 여기는 연화봉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서남쪽 소백산의 서남쪽 줄기에서 이렇게 구름이 울고 넘어가고 있어요.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북쪽 방향의 하늘이 와 너무 이쁩니다. 구름이 저랑 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데 살짝 제 발 밑에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일찍 올라왔으면 발 밑에 우내를 좀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이 상태가 굉장히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 좋네요. 여기가 소백산 남쪽입니다. 풍기하고 영주 방향입니다. 가야 할 비로봉이 이렇게 있는데 약간 살짝 구름에 가려져 있어요. 여기가 이제 소백산 천문대가 있다 보니까 태양의 모형이 이렇게 있어요. 아, 저 능선길 너무 이쁘지 않니? 여기 우리 이제 이 능선 타고 갈 거거든. 이 능선 타고 저기가 지금 구름에 가린 데가 비로봉이야. 저까지 가야 돼. 네, 우리 한번 찍을게요.
좀 될까요? 저기 보시죠. 아, 가방님? 가방님, 셀카죠? 아, 셀카죠? 저쪽이, 네. 저 지금 구름이, 예, 저 가려져 있는 부분이, 예, 우리가 가는. 아니요. 저쪽 말고, 요쪽. 요, 능선 끝에. 가려진 예, 예, 저희가 비로봉입니다. 요 능선만 타고 이렇게 쫙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갈 거고요. 몇 킬로 정도 돼요, 저게? 4킬로. 왕복 8킬로. 오. 예. 얼마나 예. 편도 2시간, 왕복 4시간. 근데 우리는 6시간. 6시간. 예. 세워라. 내워라. 헷갈리면서. 예. 뭐 급할 거 없잖아요. 네, 소개 봐야죠. 여기 굉장히 좋아요, 지금. 우리가 찾아가는 유튜버 찍을 때 저쪽이 이제 부석사 쪽. 예. 그죠? 부석사? 저쪽입니다, 저쪽. 저쪽이, 예, 부석사 쪽. 이쪽이 영주. 밑에가 풍기. 예, 요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구름이 우리의 어깨 높이에 지금 있어요. 굉장히, 굉장히 아름다운 경치를, 예, 자랑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소배사 천문대가 안 보여요. 소배사 천문대 아까 찍긴 찍었는데, 지금 구름이 이 능선을 울고 넘고 있어요, 지금. 예. 이게 울고 넘는 거예요? 울고 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 말 대잔치. 예. 어쨌든 너무 좋네요. 우리가 연화봉까지 왔어요. 어렵게. 예. 여기서 우리가 간식 좀 먹고. 또 먹어요? 배 안 고파요? 조금 고파요. 예. 간식 먹고. 네. 예, 가자고요. 네. 자, 차린 건 없지만. 차린. 맛있게 드세요. 오줌은 많이 차려놨죠. 물 가지고 사과 지금 먹을까? 아니면 사과는 나중에 저 실시간 생방송 할 때 먹을까? 뭐, 그래도 되고. 그때 라면하고. 응? 라면하고 먹고, 초코파이하고 당 좀 떨어졌으니까, 초코파이하고 빵 좀 먹고. 근데 하늘이 안 좋아졌어. 응? 하늘이 안 좋아졌다고, 약간. 이거는 상관하지만 좀 있으면 또 구름이 걷혀져요. 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쓰레기는. 쓰레기. 쓰레기는, 예. 자. 차린 건 없지만. 많이 꺼내왔네. 예. 먹었습니다. 빵. 예, 빵입니다. 무슨 빵? 밤맛빵. 밤. 이 빵. 밤빵, 밤빵. 앙꼬? 앙꼬빵. 앙꼬라 그러나? 앙금. 앙금? 응. 나한테 앙금 있어? 밤맛 만주. 만주. 다리 아파. 양말 좀 벗어요. 응? 양말 뭐. 벗어. 발 냄새나. 발가락이 꼬불꼬불꼬불. 그래도 오래간만에 사는 게, 이 정도면, 괜찮았어요. 힘들어. 난 이제, 앞으로 좀 산을 좀 다녀야 될까봐, 진짜. 그러게요. 너무 안 다녔어. 응? 맛이 없어. 산만 나지. 이거? 응.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 많이 어렸을 때. 딱 먹자마자. 옛날에 먹던. 옛날. 나 어렸을 때 생각이 나. 바람 시원하다. 해도 다시 뜨고요. 다시 조명도 들어오네요. 얼굴 하얗게. 이제 조명 받고 있다. 뜨거워. 갑자기. 얼굴이 하얘졌어. 눈부셔. 얼굴 하얘졌어. 와, 눈부셔. 조명빨 잘 받겠네. 눈부셔. 좀 따가 뒤집어야겠다. 겨울에 이렇게 해놓으면 따뜻하거든. 그러겠네. 해 받으면. 눈부셔. 손 가서 깨야겠는데? 허리 아파. 되게, 남자 키가 150이냐.
오, 뜨거워. 와, 갑자기 멋진. 썬테네, 일어나. 뜨거워. 이쪽이랑 이쪽이랑 너무 많이 틀리다. 일단 한번 봐봐요. 이쪽이랑 이쪽이랑. 그러니까 완전 천지 차이지. 그러니까. 단양 쪽은 완전 장마. 여기 영주 쪽은 그래도 맑아요. 자, 여기 비로봉. 여기 지금 구름에 좀 가려졌어요. 거기가 비로봉이에요? 네, 여기 비로봉 가야 됩니다. 비로봉 이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올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점심을 먹고, 늦은 점심 네, 먹고, 또 우리 벨지기님들 만나면은 네, 그렇죠? 네. 오늘 토요일이니까 비로봉 쪽으로 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시다. 네, 출발. 네, 또? 자, 여기 이제 연화봉에서 비로봉까지 4.3km 남았습니다. 4.3km요? 네, 4.3km 갔다가 다시 와야 돼요. 네. 왕복 8.6km? 한번 이제 능선길 따라가는 거니까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장 서십시오. 야, 자, 거의 건 9km. 네. 9000m다. 아, 출발하니까 또 시원하네. 저기 나무 좀 봐봐요. 와. 우와. 이쁘다. 멋있다. 어떻게. 완전 고목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버려졌지? 오, 이거 불가사리 같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랄 수가 있지, 이게? 단자님 생각나는데? 왜? 와락. 와락.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랄 수가 있지? 사방으로 막 팔을, 그러니까. 가지가 사방으로 막 뻗었네. 와. 이거는 이렇게 만들래도 절대 못 만들어, 그죠? 그러게요. 우리가 굉장히 지금 상쾌하게, 물도 그렇게 많이 안 먹었어요. 네. 그죠? 그러게요. 예. 나는 한 500ml도 안 먹은 것 같아. 그 까딱고개 올라오면서도. 대나무도 있네. 어쨌든, 예, 비로봉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능선길 나오면 아름다운 소백산의 능선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끄러워. 조심해야 돼요. 와, 이렇게 미끄러진다니까. 그러니까. 찍혔죠? 아이고. 조심하십시오. 근데, 나 진짜 나이 많이 먹었나봐. 왜? 무릎이 아파. 무릎 아프다고? 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너 스틱 두 개 쓰라.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가방님이 무릎이 아파서 내리막 내려갈 때 이제 스틱을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려가면 이제 발보다는 내리막이니까 한 번 앞이 내리막이 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슴 높이보다 약간 높게. 가슴보다 약간 높게. 예. 예. 네. 가슴보다 조금 높게 이제 조정을 스틱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3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두꺼운 걸 더 많이 빼야 되겠죠? 여기 그러면? 보면 이제 숫자가 있어요. 네. 예, 숫자를 135 정도로. 네, 135로 하고. 예. 그리고 여기는 120 정도. 그렇게 할까요? 예. 그러면 이제 요 높이가 될 거예요, 아마. 이 고리를, 네. 고리를 손을 밑으로 넣으세요. 밑으로. 밑에서, 예. 이렇게. 밑으로 넣고 손목에 그세요. 그렇어요. 예. 그리고 난 뒤에 손바닥을 이게 고리와 같이 잡으면서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예. 되게 안정적이네. 네, 안정적입니다. 또 안 내려가네. 네, 이렇게 하면 얘가 또 밑에가 이 쿠션이 있어요. 이렇게 쿠션이 네. 있거든요. 쿠션이 있어서 앞을 내려갈 때 먼저 밑을 찍고 네. 찍고 이제 이쪽을 하중을 좀 주고 무릎에 하중이 좀 덜 가도록 예,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사용해 보세요. 무릎이 아프다니까 밑으로. 맞네. 이렇게. 그렇게. 예. 자. 그렇게 안 찍었어. 예, 그렇게 이제 스틱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무릎이 아니 벌써 40대 중반 이제 넘었는데 무릎이 아프네. 그래서 이 얘를 스틱을 먼저 밑에 찍고 네. 그다음에 무릎을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 훨씬 이게 무리가 덜 가는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여기는 지금 우리가 산속을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나무가 있고 시원해요. 네, 시원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구름이 있어가지고 태양을 지금 많이 가리고 있는데 여기서 좀 더 벗어나면 네. 이제 초원이에요.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글로 가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가는데 구름이 걷혀가지고 네. 태양이 비친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멋있을 것 같은데요? 죽음이라니까. 더워서 쪄주고 쪄주고. 그러면 비라 이겼네. 태양 뜨게. 계속 우리가 비로봉 갈 때까지 네. 계속 이 날씨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돼요.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여기는 조금만 지나가면 정말로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야, 거기에 땡볕을 만난다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일단은 되게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 그런 걸 나타날 거라고 상상했었는데. 아니야. 아, 역시 네. 상상과는 틀리군요. 아니라니까. 죽음이라니까. 죽음이라니까요. 자, 열심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나무 같은데 산죽 다 자른 거예요 이 눈피가? 네. 여기 다 자른 거예요. 산죽을 만약에 반바지 입고 지나가면 네. 이제 종아리하고 다 긁어버리죠. 이 이파리가 나타나서. 그럼요. 또 배워가네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좀 피켓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뭘요? 뒤에. 예. 네. 네, 지나가십시오. 우리 딥스카이님 많이 하시는데? 아, 그럼요. 산을 많이 다녔잖아요. 한동안 많이 쉬었어, 그렇지. 그럼 전쟁 나면은 저는 딥스카이님 뒤에만 쫄쫄 쫓아다니면 굶어 죽진 않은 거예요? 생존 전략이 있죠. 예. 저 뭐 군대 어디 나오셨, 특수부대 나오셨나? 아니, 방이 나왔어요. 그래서 잘 살아남는구나. 어떻게? 5시 땡 하면 퇴근합니다. 방구 나올 뻔했어. 마지막 방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옛날에 마지막 방이 알면은 아재. 근데 마지막 방이 중에 이기수 앞이에요. 완전 마지막 방이는 아니고. 아유, 해병대 앞에서 주름 잡고 있네. 그 얘기하지 말라니까. 와, 이거는 뭐죠? 이게 뭐야? 야, 94년도에 내 군대 가기 전 이랬다가 현재 이렇게 사람도 많이 올라갔네. 그러게. 와, 그래요. 올라갑시다. 좋다. 저 뭐야? 형, 깔딱 개나인데? 자,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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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는 거야? 자, 갑시다. 봤잖아요. 이리 와. 봤잖아. 저게 뭐야? 와, 진짜. 깔딱 계단인데, 저거? 이야. 와. 올라가 봅시다. 저 위에 전망대도 있네. 저 전망대, 저 쌍안경 있을까? 없죠. 저 계단이 몇 개일까? 꽤 될 것 같아요. 아유. 좋아. 좋아. 자. 자. 자, 해서 우리 두 시간만 쉬었다 갈까요? 두 시간. 계단이 높아. 형 허리만큼 되는 것 같아. 허리만큼은 아니야. 다리가 25cm잖아요. 25cm. 내가 조금 짧잖아. 23cm. 말이 좀 이상하네. 올라갑시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별까이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이고, 깔딱 걸로 왔는데 뭐. 말만 화이팅 화이팅이야. 저 위를 보면서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밑에만 보면서 옆에를 보면서 옆에는 볼만하다. 경치 좋네요. 이게 뭐지? 나사구나.
등산객을 위해서 이렇게 마련해 준 게 참 대단하죠, 이렇게. 그렇죠. 공사를 해 줬다는 게. 여기가 연화봉인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능선을 넘고 지금 이렇게 왔어요. 저수지 한번 봐봐요. 저수지? 어. 와. 풍기 저수지. 멋있다. 어? 네. 풍기 저수지. 풍기 저수지. 어, 풍기 저수지. 갖다 붙이면 다 말이 돼요. 어. 뭐 지어낸 거예요? 어. 아이씨. 나 참 착한 사람은. 풍기니까 풍기 저수지. 아닌가? 아니면 말고. 네, 착한 사람들은 종이님이랑 같이 다니면 안 돼. 다 믿어. 자, 올라갑시다. 헤, 난 스틱 있지롱. 난 스틱 필요 없다고요. 아, 이렇게 하고 되게 편하구먼. 어? 아니요. 깔딱 계단. 조심히 올라오세요. 예. 깔딱 계단 올라가고 있어요. 뭐라고? 뭐라고? 깔딱 계단도 지어낸 거죠? 어, 깔딱 계단 내가 지어낸 거지. 사기꾼 같은. 깔딱 고개에서도 깔딱 계단이 있나? 모르겠네. 저 사람을 믿지 맙시다. 그래도, 예, 즐겁습니다. 에. 즐겁기는 힘들어 죽겠구만. 고생하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 고생을 왜 해, 내가. 얼마나 즐거워요. 안 즐거워. 이런 아름다운 경치도 보고. 그러니까 아름답게 아름다워. 너무 좋아요. 자, 오디오 좀 꺼줄래? 다 들려? 너 오디오 좀 꺼줘. 꺼서? 꼈어? 궁시렁궁시렁한 소리 다 들었어. 자, 이렇게 깔딱 계단을 올라가도 예, 즐겁습니다. 얼마나 즐거워요. 날씨 좋지, 선선한 바람 불어오지, 좋은 별 친구랑 같이 산에 왔지, 경치 좋지, 얼마나 좋아요. 좀 고생이 되더라도 누구랑 같이 함께 한다는 거는 되게 즐거운 것 같습니다.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왜요? 제가 사진 하나 찍게요. 아, 그래. 네, 올라가십시오. 내가 먼저 올라갈게. 예. 마이크는 끄고, 예. 끄세요. 자. 고. 예, 전망대. 전망대 나올 것 같아요. 깔딱 계단을.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머.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깔딱 계단이 이 정도로 가팔라요. 완전히, 우와,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로 딥스카이는 안 죽어요. 예. 이거는 뭐 별따가 없습니다. 천천히 체력 안배를 하면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예, 다리에 힘이 풀리고 있네요. 가방님. 네. 뭐야? 내가 2년 더 젊잖아. 아, 그런 거였어? 자, 전망대. 전망대 왔어요, 전망대. 전망을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아까 저기보다 더 좋은 것 같고요. 올라와 보니까 또 올라올만 하네요. 발음 잘 안 나와도. 와, 경치 좋다. 그러게요. 정말 좋아요. 야, 이 자연이 해초리랑 달달한 사탕이랑 같이 주네. 아, 현재 여기 큰 봉우리, 여기가 연화봉입니다. 연화봉에서 현재 이렇게 왔어요, 저희들이. 저 밑에 깔딱고개가 여기 계단이 이렇게 내리막길로 형성이 됩니다. 완전 깔딱고개예요. 저기 비로봉 보이네.
저기가 비로봉입니다. 저기가. 어, 어디요? 예, 여기가 저기? 비로봉입니다. 예. 비로봉. 우와. 멀고 머네. 아, 좋다. 또 가봐야죠? 예? 또 가봐야 되잖아요. 예, 가야죠. 자, 또 계단을, 끝없는 계단을 한 칸 한 칸 올라가야겠습니다. 이놈의 계단은 내일 밤에 꿈에 나오겠네. 와, 이 똥파리들 이렇게 많냐? 똥파리들이 여기 살고 있었고 우리가 계기죠. 똥파리가 우리를 반기네. 친구 왔다고 반기나 보다. 친구? 응. 설마. 친구다. 와, 파리가. 예. 응. 진짜 커. 어, 엄지손 진짜 똥파리. 엄지손도 손가락만 해. 와. 대왕파리인데 대왕파리. 사방님. 네. 네, 제1연화봉. 여기가 제1연화봉. 네, 어. 저기 1894. 1394. 아, 1394m. 네. 아, 보자. 우리가 연화봉에서 1.8km로 왔어요. 어, 그러네요. 네. 1.8km로 네. 왔어요. 자, 비로봉. 비로봉 2.5km 남았습니다. 그렇죠. 아, 그 말인즉슨 지구 온 만큼 더 가야 된다는. 더 많이 가야 더 된다는. 더 많이 가야 된다는. 네. 예. 갈 수 있잖아요, 우리. 어? 꾸역꾸역 하면서. 어? 아, 나 죽겠어. 어, 힘들었는데 또 올라오니까는, 올라와서 아까 전망대에서 딱 보니까는 또 그게 좋아. 그 힘든 게 또 사라지고. 그 조망은 좋았어요. 네, 네. 그러네요. 역시, 초코바는 산에서 먹어야 돼. 힘이 부족하네. 아. 아이씨. 응. 아니. 아, 이게 뭐냐고, 이게. 이게. 아니, 산에서 이런 쓰레기 버리면 어떡해요? 아니, 또. 어? 버린 게 아니라. 응. 여기 날아간 거. 여기다가 쓰레기 버리면 어떡해요? 아니, 이게 저 버린 게 아니라. 응. 날아간 거, 이게 떨어진 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버리는 거였는데? 아유, 설마. 아니, 산에 와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이렇게 쓰레기 버리면 어떡해? 아유,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까 내가 올라오면서 핫브레이크 하나씩 버리는 사람도 있던데, 혹시 아저씨 아니에요? 아, 저는 핫브레이크 안 좋아해요. 저는 에너지바 좋아해요. 어, 진짜? 네. 그렇네. 가져오신 쓰레기는? 내가 가져갑시다. 우리 가서 안 풀게. 그. 자, 우리 또 이제 비로봉으로 잠시 비로. 쉬었으니까 비로 먹어요. 예, 갑시다. 예, 갑시다. 예. 가방 예. 메고. 어이? 가방 메. 가방 좀 메줘. 가방 메. 가방 좀 메줘. 그 웃기네. 어. 왜 가방이야? 자, 출발합시다. 그럽시다. 자, 빨리. 아유, 그래도 덕분에 산에도 와보고 고맙네. 아, 나밖에 없지? 그러니까요. 어. 들 보면서 이렇게 산에 올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겠어. 그러게 말이야. 아유. 나도 산을 좋아하니까. 오호. 오. 오. 갑자기 이런 세상이 바뀌었어. 갑자기 마음이 밀렸어. 어, 우와. 산도 시원해. 어, 갑자기 세상이 바뀌었어, 세상이. 와. 맛을 자꾸 주네, 소박산이. 그러니까. 힘들었다가. 어. 쉬었다가. 좋았다가. 어두웠다가. 자, 저 끝에 보이는 게 비로봉. 네, 비로봉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능선 따라서 이렇게 능선길이 이어집니다. 저기 언덕만 넘으면 이제 비로봉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해가 뜨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땡볕이네. 아, 그래도 보기 좋잖아요. 우린 덥지만. 좋다. 와, 저 능선길 봐봐. 그니까. 아, 이런 능선길 처음 보는 것 같아. 오르막길이네. 아, 괜찮아. 처음 보는 것 같아. 난 좋아. 예. 자, 가봅시다. 그래도 오늘, 이게 보통, 이렇게 흐린 날은, 저 비로봉이, 그 구름에 가려가지고, 사방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두 번 정도 그랬거든요. 그때마다 되게 실망을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오늘은 가방님 오늘 복 받은 것 같아. 가방님이 복 받은 게 아니고요. 저랑 같이 와서 복 받은 거예요. 자연이 선생님이 열어주시잖아요. 아, 그런가? 예, 뭐 이랬든 저랬든. 예, 이랬든 저랬든. 오, 지금 바람이 되게, 이게 완전 에어컨 바람인데? 어, 바람이 되게 좋아요, 지금. 진나가비가 아깝다. 아, 좋다. 아, 이게, 시원한 바람을 맞으니까 또 이렇게 얼굴이, 예, 화색이 돕니다. 예, 가방님도.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요. 지금 이게 여기가 능선길도 굉장히 좋고. 좀 들어오세요. 내 뒤쪽에 붙으세요. 네. 네. 오늘 첫 산행 소감 좀 어때요? 소감? 예. 네. 소감은 힘들었다. 힘들었다. 좋았다. 힘들 수밖에 없지. 그렇지만은 그 좋음이 더 좋고. 그리고 혼자 오기가 아깝네. 같이 사람들이랑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왔으면. 그죠. 않았을까. 예. 네. 맞습니다. 네. 저쪽이 어느 쪽이죠? 여기? 이쪽? 이쪽 남쪽. 이쪽 남. 남쪽, 너 등 뒤로 북쪽. 형, 여기서 오메가 센타우리 그냥 보이겠는데? 그렇지. 오메가 센타우리 보이지. 여기서 오리온 넘어간다 그러면 겨울에. 와, 환상적이지, 오리온. 대박이겠다. 그렇지. 여기서 별 보면, 저기 소배사 전문대도 있지만. 네. 여기 EQ6 굴적 저 적도위를 들고 와. EQ6 적도위도 내가 품을 테니까 형이 적도위 들어. 적도위 들고 리샤랑님 저 무게추 들으라고 그러고 100암페어짜리 인산철 파티 들고 오고 힘내주겠다. 그렇지. 여기서 타임레스도 괜찮을 것 같아요. 타임레스도 좋지만 야 여기서 별을 본다는 거 별을 한번 봤으면 좋겠네. 우리 쌍이어 같은 거 진짜 상안경은 진짜 배열 좀 높은 상안경 들고 올 수는 있잖아. 백조 자리가 여기서 떠서 백조 넘어간다 그러면 그렇지. 그냥 우리가 보통 산에서 보는 거랑 여기서 별자리 지나가는 거 그러면은 그렇지. 북극성도 잘 보일 것 같고 북쪽은 뭐 빵 뚫려 있으니까 은하수는 그냥 보이겠는데? 은하수는 뭐 그냥 보일 것 같아 진짜. 불타오를 것 같아. 여기서 보는 은하수하고 밑에서 보는 은하수하고 또 틀리잖아.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 다 가는 것 같은데. 네. 예.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잖아요. 어디? 보러 있잖아. 어디? 저까지 가면 되지. 저기? 저 정상 아닌데? 저 정상 아니야. 저 정상 아니에요? 아, 좀 더 올라가야 돼. 뭔 소리야. 정상 아니에요, 저기? 아니야. 한 점 더 올라가야 돼. 저 넘어가면 또 언덕이 있지롱. 그랬구나. 나 이게 정상인 줄 알았어. 아니야, 정상 아니야. 자, 비로봉이 보이네. 저기요? 저기라고? 저는 국사봉이고, 저기가 비로봉. 한참 보네. 저기가 의곡 삼거리인가 그럴 거야, 저기가. 이 봐봐, 이 넓은 평지를 보라고. 평원. 저기, 초원. 자, 이제, 우리의 목적지, 비로봉. 자, 꼭대기까지 마지막 스포트를 하면서, 정상을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다 왔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아이고. 자, 소백산 비로봉 정상석을 보자고요. 연계야. 이리 와. 와라. 좋다.
고생했어. 아, 고생했어. 결국은 1439m. 자, 소백산 비로봉에 예, 도착을 했어요. 지금 현재 시각 몇 시지? 3시, 2시 38분. 예. 이제 절반 왔어요, 절반. 다시 이제 희방사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뭐 좀 먹고, 다시 이제 내려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치 한번 볼까요? 사과 하나 베어 먹으면 참. 아, 그럼 사과 먹어야지. 27번. 먹읍시다. 사과 M27번? 네. 먹다 버린 사과. 네. 예, 조심. 여기서 버리면 안 돼요. 네, 그렇죠. 예. 자, 비로봉 정상에서 보는, 소백산 풍경. 자, 이쪽이 부석사 방향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쪽이 영주. 영주입니다, 영주. 영주고, 저기 우리가 왔던 연화봉, 그 다음에 옆에 소백산 천문대, 그 능선을 이렇게 따라서 결국 여기까지 왔어요. 아, 근데 아, 진짜 여기 와도 이게 해가 안 비치니까 너무 좋네. 그러게요. 일단 그건 좋다. 자, 사과 ASMR. 오, 괜찮은데? 근데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사과 먹으면 코로 나왔다. 나도? 코로나? 웃기지 마. 코로나 뭐 코로나. 그게 아니고 이렇게 화면 보면서 소백산 꼭대기 와서 사과 먹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M27번 먹다 버린 사과. 지금 원화수 저편 화살 자리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나는 76번인가 67번인가? 76번이에요? 67번이에요? I don't know. 아니, 저거. 뭐? 작은 아림 성운. 몰라. 소백산이, 사과 맛집이네. 소백산에서 저거 사과 유명하잖아, 여기. 소백산에서 먹나? ASMR, 사과. 뭐야, 커요? 야, 이거 먹고 나면 배부르겠다. 검은 나비가 좀 많은 것 같아. 레이디버그를 데리고 와야 돼. 뭔지 모르죠? 응? 뭔지 모르죠? 응. 레이디버그 몰라요? 레이디버그? 레이디 가가는 않아도 레이디버그는 모르는데. 다시 한 번 더. 아, 이거 끝났어. 또 할 거죠? 한번 해봐. 내가 가만히 있어볼게. 자, 우리가 오늘 목표는 달성했지? 소백산 와가지고 50%를 왔지만 그래도 우리의 목적지인 비로봉까지 왔어요. 예, 이제는 돌아갈 일만 남았는데. 그러게요. 결국은 뭐 가방님은 이렇게 높은 고대에 산은 오늘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높고 이렇게 많이 걷는 건 처음이에요. 그죠? 네. 또 이렇게 막 넓은 초원처럼 있는 꼭대기에 초원처럼 있는 이런 풍경은 좀 앞으로 좀 가. 이런 풍경은 또 처음 보는 거잖아. 그죠? 아, 그렇죠. 얼마 좋아. 이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긴장의 끈? 예. 긴장의 그래도 어제 갈 길이 머니까 왔던 만큼 또 다시 가야 되니까 이제 무사히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요. 산은 오르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어렵죠. 예. 근데 나 올라오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 저 내려가는 게. 오늘은 날씨가 정말 많이 도와준 것 같아. 예. 날씨가 너무너무 완전히 100% 우리 편. 그러니까 우리 편. 정말 우리 편. 오늘 이 등산하시는 분들은 축복받은 날씨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안전하게 또 일정한 구간까지 또 가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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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와, 경치 좋다. 경치가 너무 좋아. 아, 이제 살 것 같네. 어우, 어디서 오셨어요? 경기도 동탄에서. 동탄? 왔어요. 네. 오우, 멀리서 오셨네. 오늘 저기 새벽부터 네. 희망사 곳으로 이렇게 올라온다고 되게 힘들었어요. 희망사에서? 네. 이야. 여기 경치가 끝내주죠? 아, 여기 경치요? 네. 아, 진짜 따봉입니다, 따봉. 따봉? 따봉. 따봉! 아, 가방님. 우리가 지금 연화봉으로 이제 가서 하산할 건데 우리가 아까 연화봉에서 내려갈 때 이 깔딱길을 내려갔다 욕하면서 내려갔잖아요. 내려갈 때부터 저는 걱정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올라오지 하면서. 아, 근데 지금 이 길이 다시 올라오니까 장난이 아니야 지금. 아까 우리 오전에 그게 생각나. 희망사 깔딱고개. 이 계단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 집에는 가야 되니까. 아,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팁스카이니. 예. 얼굴이 안 그런 것 같아요. 아, 죽겠어요. 그러니까. 죽을 지경인데. 그래도 이런 걸 또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가야 되는 거고.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예. 우리 별 보는 사람들. 예. 한겨울에 달달달달달 떨면서 네. 아, 별 사진 찍는다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거랑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또 집에 가면 생각이 나겠죠? 생각이 나죠. 또 어떤 산에 갈까. 그러게. 예전에 내가 그랬어요. 어떤 산에 갈까 또 검색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즐겁습니다. 자, 왼쪽으로. 진짜로? 네, 다 왔어요. 연화봉 100m만 가면 연화봉 왑니다. 100m? 아유, 고개를 넘어서 지금 연화봉 100m가 남았고요. 희망사까지 2.5km 남았어요. 자, 가방님. 자, 마지막까지. 자, 저기 연화봉 가서 잠시 쉬었다가 네, 힘냅시다. 네, 갑시다. 지금 어두워져서 이 밑에가 길이 돌길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런 돌길을 걸을 때는 앞을 잘 밑을 잘 보고 어떤 돌을 밟을까 미리 보시고 밟으셔야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으니까 절대로 이런 돌길을 갈 때는 한눈을 파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또 오르막길이네. 많이 어두워졌어요. 깜깜해졌어요. 예. 산속이라 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해도 졌어요, 이제. 해도 이제 넘어갔고. 아직 안 넘어갔나? 뭐 12명 정도 되나? 지금 비가 와서, 너무 후둑지근합니다, 지금. 마지막 깔딱고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려고 그러네요.
자, 까딱 고개 넘어서 지금 이제 연화봉 정상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연화봉 정상입니다. 해가 많이 넘어갔네요. 저쪽에 노을이 졌습니다. 아, 이놈의 계단. 아, 와, 죽이네. 아, 뷰가, 예, 좋습니다. 여기 오니까 또 비가 안 오네. 그죠? 아,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배를 좀 채워야 될 것 같아요. 배가 고파요. 출발도 안 한 사람이 봤을 때는 여긴 도저히 못 간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아, 지금 몇 시예요? 7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렸네. 근데 우리가 비로모에서도 많이 쉬었고 아까 또 시시한 스트림이 또 1시간 넘게 했거든. 그리고 뭐 중간중간 많이 쉬고 얘가 천천히 왔잖아요. 그 덕분에 지금 몸에 그렇게 큰 무리는 안 가요. 다행히도. 그렇죠. 힘이 없어. 말할 힘이 없어. 그러면 저희들은 여기서 에너지 보충하고 이제 이방사 계곡으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려가서 희방사 계곡으로 예,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려가서 또 이제 내려가는 과정도 좀 찍고 예, 그렇게 할게요. 이제 마지막 코스죠. 예. 열심히 달렸다. 예. 먹고 출발할게요. 네. 네. 아, 저기 물에 비치는 남한강에 비친 네. 노을 봐봐. 아, 우리가 고생했어요. 고생했어. 우와. 잘 있어라. 우리가 이 소백을 또 언제 오겠나. 그러게요. 예. 항상 우리가 야간 간척할 때 소백산 주변에서 간척을 하잖아요. 우리가 단양에서 간척할 때도 소백산을 보고 간척을 하니까 별 간척할 때는 참 여기가 참 좋은 것 같아. 이 주위가. 예, 막상 이게 소백을 올라와 보니까 정말 험준한 산인 것 같고 그만큼 굉장히 웅장하고 그러게요. 오늘 굉장히 즐거움을 준 것 같아요. 잘 있어라 소백아. 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고마웠다. 아유, 재밌었다. 즐거운 추억을 남기고 내려간다. 가자. 안녕. 나중에 다시 보자. 아유, 고마워. 가자. 수고했어. 아유, 고생했어요. 이거. 수고했어. 아. 이게 처음으로 산행을 하다 보니까 무릎이 땡겨요. 근데 이렇게 내려갈 때 이렇게 옆으로 내려가니까는 헐 나요. 똑바로 내려가면은 무릎이 도가니가 나갈 것 같아요. 모양은 웃겨도 이게 몸에 무리가 안 가는 그런 걸음 자세랍니다. 웃기기도 하지만 웃긴 게 대수냐? 내 몸이 소중하지.
이거. 방귀에서 씨. 아, 이제 완전 깔딱이 깔딱. 와, 이거. 예. 아, 완전 오르막. 경사 장난 아니에요. 이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거? 메뚜기야, 귀뚜라미야. 저거 아니에요? 그거 뭐지? 곱등이. 곱등인가? 곱등이 저렇게 안 돼. 곱등이 시커먼데. 내가 틀린지 사색이. 벌레 큰 거 들어갔어, 입에. 배 탔는데, 그 나방들 왜 그거 가루 있잖아. 그게 목공에 걸려가지고. 정말 힘들다, 이게. 속도가 반 정도 줄었어, 지금. 어? 내려가는 길이. 속도가 엄청 줄었지. 아, 조심해야 된다니까. 이거 길이, 바위가 되게 미끄럽고, 이런 길은 정말로 옆에 기둥을 잡든가, 스틱을 해도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전돌 같은 거는 안 밟는 게 좋습니다. 못할 산행입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렇지, 절대로 못 잊지. 내가 여기 이 희망사 코스를 한번 내려와 보고는 절대로 올라가서는 안 되는 길이라 얘기를 했었는데, 예전에 그 길을 오늘 두 번이나 가네.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 죽겠다, 가방아. 가방아, 난 틀렸어. 너라도 살아. 가방, 가방아. 조금만 참아요. 가방아. 올라갈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형을 버리고 가. 가방아. 형 차키라도 좋으면. 차키. 데스카입니다. 가방입니다. 아. 지금 몇 시지? 거의 10시쯤 됐죠? 네. 이제 바로 희망사 탐방센터로 철수를 했습니다. 아, 아까 실시간 스트리밍 중에 내가 10시쯤에 도착한다고 했는데 딱 맞춰주셨어요. 진짜 정말 10시가 됐네요. 아, 점쟁이. 대충 뭐 거리는 아니까. 근데 아까 우리가 깔딱고개 내려올 때 진짜 힘들었어요. 아, 힘들었어요. 너무 지금 힘들었어. 오른쪽 다리가 고장났죠? 내 다리가 아닌 것 같아요. 내 다리 내놔라. 저도 한 4년 만에 등산을 하다 보니까 너무 무리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도 우리가 오늘 뭐 촬영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가방이 이제 페이스 맞춘다고 우리가 또 천천히 간 것도 있고, 나도 4년 만에 등산에 넣어보니까 빨리 못 올라가고, 많이 쉬고, 또 스트링할 시간도 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희망사에서 비로봉 갔다가 다시 원점 회귀하는 거는 한 9시간, 10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예.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기록이고, 그 위에서 우리가 많이 쉬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내려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영상은 이제 어떻게 이제 편집해서 제가 올리도록 하고, 오늘 가방님. 아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아, 힘은 들었어요. 솔직히 예. 힘은 들었는데. 아, 소감 좀 얘기해주세요. 예. 솔직히 힘은 들었는데. 전혀 후회 없는 산에. 야, 정말 좋았다. 이거는 저 별나라 갈 때까지 잊지 못할 그런 산행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기억에도 남지만,
영상도 영원히 남는다는 거. 아, 그죠. 예. 잘 편집해서 네. 제가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재밌는 영상도 많이 찍었으니까. 아, 그러면,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에 또, 예. 우리는 또, 배를 보고 하자고요. 고생하셨어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안녕. 집에 가십시다. 예, 집에 갑시다. 네.